나는 디자인 교육자이자 디자인 연구자이다.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요즘 가장 유행되는 디자인 용어 중에 하나가 experience design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들이 디자인으로 변화되고 변신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스토리텔러로서의 디자이너,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위대한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디자인은 학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전문 분야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디자인들이 이제 성행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 부임하자마자 시작했던 일들이 디자인 학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 한국에는 디자인 학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고 박대순 교수님이 만드셨던 한국 디자인 학회, 또 서울대학과 홍익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현대 디자인 학회가 존재는 했었어요. 다만 학술 활동은 좀 미미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결국은 1994년도에 모든 학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국 디자인 학회를 재창립하게 되는, 재발족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학회가 상당히 발전해서 지금은 뭐 학회의 그 인원이 지금 아마 5천 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에서 모든 것을 망라해서 디자인 학회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가 4대 그리고 5대 회장을 역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내 디자인 인생에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학부의 동료 교수들 또는 다른 학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 펀드들이 있어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데, 디자인계에는 그런 연구 펀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했던 것이, 이거 디자인만 가지고서는 어떤 그 이야기거리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디자인과 다른 타 분야와의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디자인의 위치를 새롭게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의 감성공학 프로젝트 기획단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감성이라고 하는 단어야말로 디자인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성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는 디자이너가 같이 함께 연계되어져서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같이 세미나를 합시다 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디자이너가 감성 연구를 할 수 있는 한 포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성 디자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후에는 그 감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디자인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992년도에 카이스트가 설립된 지, 개교한 지 꼭 20주년 되는 해였었어요. 카이스트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서 이 캠퍼스 교장의 아름다운 교정에 뭔가 기념적인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연구실 노크를 했었어요. 기념 조형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카이스트만이 있는 거, 카이스트밖에 없는 거,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일반 조형물이 아니고, 내가 음악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음악하고 연계해서 어떤 조형물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까리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까리옹. 까리옹은 기계적으로 시간이 되면은 줄을 당겨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종으로 연주할 수 있는 일종의 오계에서 가장 큰 악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형태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달려있는 것이 25개의 종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코드로 연결이 되어져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매일 아침 9시, 12시 그리고 퇴근 시간에 한 번씩 종을 울려줘요. 30년이 뒤에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벌써 역사가 흘렀는데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그 장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진흥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디자인 학회 회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몇 가지 정부에게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계에 좀 디자인계가 좀 더 활성화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카이스트에 보면은 각 학과에 아니면 이공대학에 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다시 말하면 기술혁신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야, 왜 디자인은 이런 게 왜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T자를 D자로 바꾸면은 디자인 이노베이션 센터가 될 것 같아요. 이 디아시를 한번 제안해보자 해서 우리 디자인 관련 대학이나 예술 디자인 관련 학과에도 디자인 혁신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제안이었고 두 번째 제안은 산학관 그리고 연구기관 이런 여러의 기관들이 서로 연계되어져서 같이 디자인 연구를 해나가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를 좀 희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쾌적하게 그리고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마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안심할 수 있는 디자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디자인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또 현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지 못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꿈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항상 수없이 왕래할 수 있는 멋진 타임머신을 갖고 있는 타임머신의 소지자가 되어라. 그게 바로 미래를 향한 디자이너의 참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